네, 안녕하세요. 주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저희가 다뤘던 파이썬 라이브러리 RENBG 백그라운드를 제거하는 것을 파이썬 스트리밍 라이브러리 또 이용을 해서 제가 웹 서비스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자동화를 할수 있는지 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제가 만든 요 페이지이고요. 현재 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스트리밍 쪽에서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틀 정보들만 잘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그 이미지, 김밥 이미지 있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드래그를 해서 업로드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면서 원본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를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미지를 또 다운로드 받을 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제 저장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했던 RENBG 그것을 그대로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두 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요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됐던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 언더바 업로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타입 PNG 파일만 우선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만 써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봤던 화면, 바로 요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스트리밍의 그냥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 됐던 파일들이 만약 있다면은, is not known이죠. 있다면은 그 파일들을 이제 이미지 오픈을 합니다. 앞에서 했던 이미지, 우리가 PIL, 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 오픈하시면은 이미지가 열리고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remove background라고 하는 함수 쪽으로 이제 보내셔야겠죠.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보내서 우리가 했던 remove, 요거는 RENBG 쪽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함수인 거죠. 요것만 써주면은 제거가 된다. 자, 그래서 원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렸던 input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의 원본 이미지인 것이고, output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remove background로 갔다가 온 제거된 그런 이미지가 이쪽에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라고요. 스트리밍계의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캡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툴 값.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경될 때, 요 페이지들이 이제 변경될 때, 알아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지금 스트리밍 쪽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괜찮죠? 요런 것들 웹 서비스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바로바로 제거된 이미지들을 이렇게 자동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